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2018년도 전기세탁기사 2회 가전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시험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런 건 뭐 어렵지 않죠? 별 5개 드립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림같이 1 부하 곡선이다. 부하위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부하위 공식이 어떻게 되죠? 부하위는 부평체죠? 그래서 평균 전력은 사용 전력량을 시간으로 하면 되고 뭐 시간이 뭐 24이니까 시간으로 하면 되고 사용한 것 중 가장 큰 전력을 최대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따지면 됩니다. 여기 보면 150을 4시간 그 다음에 250을 8시간 올라가서 400을 4시간 500을 8시간 내려와서 다시 150을 4시간 쓴 거죠. 자, 쭉 하면 되고, 그러면 하루 동안 24시간이고, 최대 전력은 중계 중에 가장 큰 최대 전력이죠. 그래서 500입니다.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변압기 용량이, 750kV가 있는데, kV이다. 이 따라서 이 수용가의 부하위를 구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여기서 최대 전력은, 여러분들 혼동이 오는 게, 이 500을 써야 될까요? 750을 써야 될까요? 이런 가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간단하게 했지만, 따라서 어느 수용과 변압기 750이 있는데, 거기에 부하 곡선이 닿은 것 같은데, 부활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통, 그래, 변압기 용량이 최대 전력이죠. 왜냐면 변압기 용량 너무 안 되니까, 과부하 되니까. 그래서 최대 전력은 500이지만 750이지 않을까라고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틀리죠. 그러면 안 됩니다. 최대 전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사용한 것 중에 가장 큰 전력이 최대 전력이 되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5%가 됩니다. 별 제가 4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 이번 같은 문제도 이제 기존에 많이 나왔던 문제인데 뭐냐면 100대 5짜리 CT가 있고 6600대 10이 있는데 측정한 전력이 300이다. 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P2가 되죠. P2. 그래서 P1은 P2에다가 CTB에다가 PTB를 곱해야 되죠. 이걸 우리 뭐라 했죠? 승률이다 또는 배율이다 라고 하죠. 그런데 원래 P2 전력은 또 어떻게 구하죠? P2 계량기에 읽은 전력은 P1죠. 실제 쓴 전력을 다 읽는 게 아니라 그렇죠. CTB의 역수가 되고 그 다음에 PTB의 역수가 된다. 이렇게 된 거고. 만약에 P2란 전력을 안 줄 때가 있어요. 그죠? P2란 전력을 지금 300이 줬지만, 안 줄 때는 두 가지. TK3600N. 그죠? 요건 측정한 전력이죠? 측정한 전력.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요것도 안 줬을 때는 삼성의 누투삼 VI 코센세타. 이걸로 구하면 돼요. 그래서 요 킬로와트, 요것도 킬로와트 구하고. 요게 바로 측정값이 돼요. 측정값.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참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차효과도 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이런 가전도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가전도에 이런 게 일부 있기 때문에 또 그때 말씀드릴 거고 어떤 간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돼요? 300이라고 생각해요. 300에다가 CTB 얼마? 100대 5 PTB 얼마? 6600대 110이고 뭐 여기서는 뭐 전력을 물어봤기 때문에 킬로와트로 표현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전력은 보통 킬로와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10만의 3승 킬로와트가 한다. 그러면 답이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전력 계산할 때 수전 전력 할 때 기본 전력이 킬로와트니까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물론 법으로 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수전 전력에서 돈의 기본 단위가 뭐죠? 원입니다. 원. 전력 수전 전력 기본 단위가 뭐야? 킬로와트예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수전 받을 때 수전 계약을 할 때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계약을 할 때 한전하고 그때 기본 단위가 원이고 와트는 아니라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다. 이런 것도 옛날 쌍팔년도에 간년도에 나왔던 겁니다. 91년인가 그때. 예. 자, 그래서 제가 기억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송전술의 다음에 문제 답하시오. 송전술에 향하는 중성점 자 이렇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접지하면 중성점 접지면 이게 아주 웃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처럼 직접 접지라든가 소호 접지라든가 비접지라든가 저항 접지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조합이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 조합도 포함될 거야. 조합은 뭐가 있어요? 계통 접지네. TN 접지냐, 뭐 TT냐, IT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계통 접지인데, 그래서 이런 문제는 뭐라고 됐냐면 송전 선로란 말이 딱 들어갔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에 논란이 없죠. 근데 만약에 그냥 중성점 접지 방식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당히 골 때려지는 거지 이게. 그래서 지금은 송전 선로라고 했으니까 더 이상 얘가 아니죠. 그래서 직접 접지, 소울리액터, 그다음 비접지, 저항 접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상용 접지가 뭐죠? 바로 직접 접지죠.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간연도에 1호사 선로에, 1호사 송전 선로에 사용하는 접지 방식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도 직접 접지다라고 해서 5점짜리 나온 적이 있어요. 그다음에 위협 접지 배수는 뭐냐면 일선 진학 시 전이 상승을 얘기해. 상규 전압의 1.3배가 된다. 1.3배 이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최고니까 1.3배, 1.3배 이하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3배인데 여기 1.3배 이하 이렇게 쓸게요. 제일 높았을 때니까 이거 이하 써주세요. 그다음에 SPD인데 원래 SPD라는 게 이제 뭐냐면 평상시 임피던스, 평상시에는 SPD가 이제 임피던스가 낮죠. 임피던스가 작아요. 임피던스 작기 때문에 되고 만약에 사고 시에 이제 임피던스 값을 크게 하죠. 임피던스 크게 해서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별 세 개 드릴 거고, 요거 SPD 요거는 이제 간이었는데 딱 두 번 나왔던 겁니다. 별 두 개 드릴게요. SPD 종류 세 가지만 써라. 그래서 이제 전압 스위치형이 있고요. 전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압 억제형이 있고 두 가지 조합형이 있다. 뒤에 SPD는 굳이 안 써도 돼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종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라인에다가 하나 꽂느냐 두 개까지 꽂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포트짜리, 투포트짜리. 그래서 원포트, 투포트. 굳이 SPD는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전압 스위치형, 전압 억제형, 조합형. 원포트, 투포트 이렇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13.2고 용량이 100M이다. 임피 5호 값을 구하라. 이것도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어려운 문제 별 두 개 정도 드리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그랬지만 항상 퍼센트 임피던스는 CV제곱 PZ 이렇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95고 10에다가 전압이 얼마면 13.2가 되는 거고 예, 제곱이고 항상 기준할 때 요 공식 이용할 때 써볼 게 뭐냐면 P는 반드시 KVA가 기준이라는 거, V는 반드시 킬로볼트가 기준인 거. 요건 꼭 알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선관전압이죠. 그래서 13.2kV고 100mV니까 100 곱하기 10에 3승이 돼야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되고, 임피던스다. 요거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구하면 1.665, 1.665이 된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건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풀리시면 됩니다. 자, 6번. 오랜만에 나왔어요? 요거 별 제가 4개 드릴게요. 간연도에서 제법 많이 나온 겁니다. 뭐 산업기사 포함하면 내가 볼 땐 간연도에서 한 10대 번 이상 나온 아주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뭐냐면, 일단은, 용량이 이제 2000kV 짜리가 있다. 시동 용량, 처음에. 그 대 전압가가 20%, 리액턴스 20대 발전기의 최소 용량. 발전기의 최소 용량은 어차피, 전압가가 분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리액턴스에다가 곱하기 이제 기동 용량이 되는 거죠. 그 얘네보다 얘가 무조건 커야 됩니다. 갖거나 커야 되겠죠. 작으면 안 되죠. 그럼 전압가가 2는 0.2분의 1에다가, 빼기 1에다가, 리액턴스가 얼마? 25에다가, 기동량이 얼마? 2000이 됩니다. 했더니 딱 2000 나왔어요. 그래서 답은 2000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여기까지 괜찮은데, 기동용량이 만약에 2500이야. 예를 들어서. 근데 2000 나왔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발전기를 기동할 때 용량이 2500이 필요해. 근데 용량이 현재 계산값에서 2000밖에 안 돼. 그럼 기동이 안 되죠? 기능이 안 되죠. 용량이 딸리니까. 그래서 원래 실무적일 때는 얼마? 2500이 답이에요. 왜냐하면 최소 기동 용량보다 가까운 커야 되거든. 그래서 기술사라든가 전문 서적에서는 기동 용량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그 조건이 이 공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2500이다. 그런데 그럼 2500 쓸 거냐, 2000 쓸 거냐. 아주 이게 난감한 거죠.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계산값은 계산값을 그냥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 커요. 배터리 용량도 마찬가지. 배터리 용량도
부하가 감소하면 배터리 용량이 떨어지죠. 부하 감소하니까. 근데 배터리 용량도 어때요? 그냥 끝까지 계산한 게 답이 되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도 그냥 이거는 계산값에만 충실하면 돼요. 그래서 그냥 설령 2,500이 나와도 답이 2,000 나오면 2,000 답 이렇게 가세요. 그냥. 어? 이렇게 가세요.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뭐, 간연도에 전에, 뭐, 한 두 문제, 세 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는데, 별표를 제가 한 세 개 정도 드릴게요. 어렵지 않죠? 이런 것도. 근데 요번 파트는 되게 쉬워요. 절연장, 뭐, 메가, 검육에. 여러분들 제가 이거 다 했던 건데, 원래 이제,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검육에, 검사죠, 검사.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검사하고 댕기잖아. 여러분들 그 옛날에 그 기억나시죠? 어떻게 운영을 얘기해 줄게요. 여기 그 수십 명을 항상 검사하고 다녀. 여가수가 있는데 여가수 뒤에서 항상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여가수가 짝사랑하잖아. 그지? 에. 걔 이름이 뭐였죠? 그 여자 이름이 흑인. 에. 휘스턴. 그래서 수만 명을 휘트니 스톤이죠? 그래서 휘스턴. 비슷합니다. 그래서 수십 명을 항상 검사해야 돼. 그 여자 이름, 배우. 그 다음에, 전에 액. 내 몸에 액이 어디 있어? 콧물. 코. 그래서 콧물. 콜라시브리지. 그 다음에, 배전선. 이거 교류죠? 후쿠메타. 후쿠오메타. 또 클럼프메타. 상관없습니다. 후코메타는 것 또는 클램프메타 이렇게 써도 되고요. 접지는 접지장계 이렇게 됩니다. 근데 접지장계가 있는데 이걸 이제 브리지로 만약에 측정한다 그러면 콜라시 브리지입니다. 콜라시 브리지입니다. 만약에 접지장을 브리지로 그 계산하라 그러면 콜라시 브리지입니다. 이것도 있고 뭐, 또 1m 정도의 연동선 저항값. 1m 정도 되는 연동선의 저항값은 누구냐? 이거는 이제 켈빈 더블 브릿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셔라. 접지장은 그냥 접지장계라고 쓰면 되지만 만약에 뭘로 물어본다? 브릿지로 물어보면 콜라시 브릿지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8번도 이거 간연도 막 이렇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죠. 수전설비에서. 그죠? 묶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변압계 병렬 운전 조건 세 가지를 쓰시오. 네 가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단상이 있고 삼상이 있어요. 그죠? 삼상 변압계, 단상 변압계가 있는데, 있을 때, 우리가 얘기할 때, 첫 번째, 가장 극성이 UV. 극성이 같아야 되죠. 그 다음에 1차와 2차 건수비 같아야 되고요. 각각의 이제 퍼센티 비전스에 같아야 돼. 그게 부하분담이 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1차와 2차 전압이 같아야 되겠죠. 요게 이제 단상과 삼상은 공통입니다. 공통이고, 삼상은 여기서 더 추가, 왜 삼상은 이제 RST가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상회전 망형이 같아야 돼. 상회전 망형. 그리고 몇 대 이상 차? 120대 이상 차나. 그래서 각변이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두 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극성, 건수비, 임피던스, 전격전압. 그 다음에 삼상일 때 뭐가 중요하다? 각변이, 상회전. 이렇게 외우시면 병렬 운전권. 이런 건 다시 껌이죠. 껌. 주는 문제입니다. 조상님이 주는 문제예요. 잘 따라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지금 어려운 게 없어요. 어? 8번, 7번. 이것도 쉬운 거고. 뭐가 어려워, 뭐가. 이것도 다 아는 거고. 요거, 그래. 요거 사실 공사기사에서 많이 나온 문제예요. 근데 전기기사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럼 못 썼어. 넘어가. 이것도 쉬운 거고. 아직까지 없어요. 어려운 게. 이것도 쉬운 거고. 요거. 예, 아직까지 우리 조상님이 자기를 따라오고 주는 것 같아요. 이것도 간연대 많잖아요. 몰디베라키 장점 네 가지. 자, 볼게요. 일단은 얘는 기름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이 안 되겠다. 원래 유지관리도 쉬워요. 유지관리도 쉽고 그다음에 이제 보면 화재. 화재 우려가 없다. 기름이 없으니까 화재 우려가 없다. 여기 키포인트가 되고, 또 변압기에 기름 안 채우니까 소용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손실이 없고요. 그 다음에 보수 점검. 점검이 쉽다 이거죠. 기름을 교체할 필요 없으니까. 그 밖에도 이제 뭐냐면, 잠깐 가보아 내리는 게 좋아요.
또 얘는 소음이 잘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소음, 저진도. 이렇게 이 중에서 내겠습니다. 이런 게 이럴 때 딱 어떻게 온다 그랬죠? 그렇죠. 화재, 소형, 손실, 점검, 과부하 내량, 저진동 이런 식으로 이런 키워드를 외우면 다 외울 수 있다. 아, 그다음에 단점을 굳이 얘기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유입벼락기보다 가격이 좀 비싼 편이고, 그다음에 이제 서지, 충격파가 서지죠. 뭐 서지나 써도 돼요. 높은 전압에 대해서 또는 갭패 서지 같은 거, 서지에 대해서 또는 갭패 서지 상관없습니다. 또는 그냥 또 서지, 어? 서지에 대해서 뭐 전압 내전했다. 그러니까 서지에 대해 내전압, 내전압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형 강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달죠? SA 달죠. 서지 흡수기 달잖아요, 그죠? 만약에 진공 차단기가 들어가고 진공 차단기 2차 측에 이제 몰드 변압기가 들어간다.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서지 흡수기 달는 거 맞죠? SA. 그래서 갭패 서지 잡아주죠. 그다음에 이제 얘는 별도 차폐무저 수지층이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코일하고 직접 이제 그 에폭시 수지가 닿게 되면 이제 화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접촉하면 코일 표면과 접촉 시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좀 외교 같은 경우는 고장점. 아, 요즘 세 가지만 원래 이거 말고도 이제 고장점 검출이 어렵다. 왜냐하면 아예 뚜껑도 유입벼락기 같은 경우는 열어봐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아예 몰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검출이 어렵죠. 그것도 있는데 세 가지 정도만 알아주십니다. 간연도에서 많이 나온 겁니다. 별 4개 드릴게요. 그러나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10번 고압선수입니다. 이런 걸 왜 낸지 모르겠어요. 왜? 고압은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고 있어. 아, 참. 요즘에 고압 선설비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항상 얘기죠. 요즘 뭐, KC. 법 바뀐 거 낸다. 법 바뀐 거 낸다. 라고 하지만 실제 고압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 규정이 어디 있어요? 내생균이 있나요? 없어요. 고압 없어진 지가 언젠데. 내생균이는 특고압밖에 없어. 2900밖에 없어요. 1호사도 없어요, 거기. 1호사, 3호사 없어요. 선설비 그림이. 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이 어디서 근거해서 냈냐? 옛날 거예요. 그 옛날 법 없어졌다며. 근데 왜 내냐고, 내 말은. 무슨 말 이해 가시죠? 1호사, 3호사 그림이 어디 있어요? 규정이 없어요. 1호사 수선설비, 3호사 수선설비. 그거 어디 있습니까? 규정이 없어요. 캐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내잖아요. 뭘 근거했냐? 없어. 그냥 전문서적이지.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얘기하면 한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왜 그러냐면, 뭐 자꾸 얘기지만, 아, 이런 걸 내면, 에이, 근데 그냥 간연도 끝내야 됩니다. 그죠? 간연도 끝내야 되는 거고, KC에 관계된 문항이 바뀌면 바뀐 대로 또, 수정을 해야 되고. 근데 만약에 KC에 관계 없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런 거 다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간연도로 법이 없지만 또 해야 되지. 기술적으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고압선설비다. ZCT 영상별루기죠? 영상별루기. 그 다음에 역할. 이건 지락자 검출이죠. 지락전류 검출. 그래서 지락전류를 검출한다. 그 다음에 피래기 접지. 원래 피래기 접지 공사 이거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잖아. 일단 일종 접지죠. 일종 접지인데 없어졌다. 여기 원래 일종 접지예요. 근데 일종 접지인데 없어졌고 단지 피래기는 뭐만 놔두라. 접지장은 그대로 똑같으니까 15mm 이하다. 요건 똑같아요. KC 법령에도 피래기 접지는 15mm 이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자 알아두시고. VS와 AS의 명칭을 쓰시오. 전압계형 전압계폐기, 전류계형 전압계폐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델타 결선도를 완성하시오 라고 됐어요. 델타 결선도를, 결선도. 그러면 이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를 완성하시오 이렇게 됐어요. 좀 이따 그릴게요. 자, 여기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답안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완성하시오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델타 완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뭔가 좀 어색하죠? 뭐 틀리다 말든 생각 없고 중요한 것은 뭐 여기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델타 할 때 이거 완성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잖아요.
요것도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선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결선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여기 혼초 방지판이죠. 고압과 저압 혼초가 막아주고 혼초 방지판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여기다 적지 않아야 됩니다. 2차 측에. 근데 만약에 혼초 방지판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없을 경우에는 2차 측이 저압일 때, 뭐일 때? 저압일 때는 여기가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여기가 반드시 저압일 경우만 적용되는 거예요. 저압일 때는 저압 측 한 단자에는 반드시 혼초 방지를 해야 돼요. 델타든 Y든. 여러분들 TN이든, 요번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던 거죠. 왜 잘 보셔야 돼요? TN이든, 그 TN 저쪽 보면 거기 보면 델타 결선 있죠. 여러분들 아마 아직 못 봤어요. 근데 KC에 보면, 어디에 보면? KC에 보면 델타 결선이 있어요. TN에 보면 TN 접지 중에 Y가 있고 델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원 측에. 근데 여기 델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델타도 접지가 돼 있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거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를 이제 나중에 한번 해줄게요. 지금 1차 측이 Y, 2차 측이 델타 Y, 그 다음에 2차 측이 델타일 때 여기 다 접지 안 했거든요. 여기도 안 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릴게요. 여기가 이렇게,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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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을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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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어요. 델타고 그 다음에 이게 Y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다른 출판사 책 친구들은 1차든 2차가 델타든 Y든 접지를 안 했어요. 혼초방지 접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TN 접지를 보게 되면 저압 TN 접지를 보게 되면 이게 저압이죠. 저압 측 계통 접지에 TN 접지를 보게 되면 분명히 접지가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른 책들은 접지가 안 돼 있어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Y 결선은 접지를 안 하면, Y 결선은 접지가 안 되면 운전이 안 돼요. 중성점 이동이 돼서. 그러니까 무조건 접지해야 되고, 델타도 무조건 접지를 해야 돼요. 저압측 한 단자 혼초 방지하기에서. 근데 얘는 비접지 아니냐? 아니라니까. 그 비접지는 중성점체 비접지 개념이고, 여기서는 혼초 방지형 접지라니까요. 개념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그러면 KC 여기 보리니까 여기요? TN 접지에? 델타에 접지 돼 있나 안 돼 있나? 제가 그러면 요거를 다음에 어떤 다시 간연도 문제 풀 때 책 한번 그러면 가져올게요. 어? 왜냐하면 또는 이미 여러분들 제가 이제 단다 아마 이 영상이 사실은 이제 간연도를 이제 먼저 찍고 그다음에 요점 정리를 이제 나중에 찍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요점 정리를 모르는데 그때 요점 정리할 때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돼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분명 요점 정리 때 TN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KC에서 있는 거. 그거 보시게 되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럼 뭐 빼박이지요. 빼박지도 못해요. 다른 데는 그걸 다 뺐어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뭐 N, 동 그쪽 출판사 책들 다 뺐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접지가 돼 있어야 돼요. 델타든 Y든 저압측은. 그러면 이제 저는 그래서 늘 델타들에도 접지를 해야 된다. 아니면 주변에 공부 좀 잘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한전에 계신 분이라든가 기술서를 갖고 계시면 돼요. 여쭤봐요. 만약에 2차 측이 델타인데 델타일 경우 2차 측에 접지 혼쪽 방지 접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바로 접지 해야 돼요. 왜 갑자기 비접지가 왜 나와? 아니면 여기 혼쪽 방지판이 들어가든가. 근데 그쪽에서 왜 자꾸 그 접지를 빼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거 빼다가 처음에 이거 안 했었어요. 안 하다가 나중에는 이 Y결선 다 접지를 빼버렸더라고. Y결선은 여러분들 만약에 중성점의 전압이 0이잖아. 근데 실제 중성점이 0이 안 나와. 그러니까 중성점이 이동하기 때문에 변압계 불안정해서 잘못해 운전이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성점을 접지해야 되거든요. 0볼트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동이 안 하고 중성점 이동이 안 하거든요. 하여튼 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좀 아주 논란에 제가 늘 그 간연도 얘기할 때 했던 내용인데 이번에 이제 KC가 딱 나오면서 저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게 없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죄송한 게 아니죠. 제가 이긴 거죠. 이긴 거. 그래서 다른 책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 뭐 정말 궁금합니다. 과연 어떻게 매겼는지. 아마, 자, 그만 얘기하고요. 11번. 그림같이 이렇게 있다.
여기 가만히 보면 여기 변화해 볼까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델타죠? 델타가 있어요. 2차 측은 모르잖아요. 1차 측은 델타고 여기 DM이 있고 바. 바 H가 아니죠. 바예요. 여기 계량기가 여기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페이지가 있고 25.8 요거 따지면 25.8이고 퓨지 용량은 보통 200F만 있어요. 200F 참고자 놔두시고 여기 보면 1번 DM이 바의 명칭을 쓰라. 최대 수요 전력량계 무효 전력계. 보통 설치 수량으로 하면 각 선당 하나씩이니까 얼마? 13개 전격진압 18. 그 다음에 22,900은 케이블 어떤 케이블 쓰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꼭 써야 되나요?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니면 규정에 있는 데 써야 되나요?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점 접지는 몇 종 접지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감하게 얘는 삭제하겠습니다. 변압기 2차 측 접지 다 2종 접지죠. 삭제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도면을 그리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시 규정에 따라서 이제 중성점 접지 공사 접지 공사 자체가 없어졌죠. 중성점 접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이제 혼쪽 방지 접지죠. 이게 혼쪽 방지 접지. 주어진 대로 단선들을 그리셔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부터 설명하고 이따 설명할게요. 자, 요대로 그대로 갑니다. 자, 그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인터럽터 스위치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여기 파워 퓨즈죠. 여기 피래기. 보통 이제 피래기가 여기 보면 피래기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피래기 선이란 말이야. 여기 MF고. 그래서 가만히 보면 MF가 여기 있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래기 파워 퓨즈가 위에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파워 퓨즈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피래기 어디 있나요? 요거 조심해요. 여기 파워 퓨즈 아래 있잖아요.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은 얘가 여기 있는데 간연도 문제 똑같은 이게 별 제가 요거 제가 별 3개 드리겠습니다. 3개. 앞에 거 제가 별 안 드렸죠. 제가 깜빡깜빡하네요. 원래 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별 제가 요것도 3개 드릴게요. 3개. 요거 막 앞에 했었고요. 얘기했었고 요거. 그다음에 요것도 별 3개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MF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은 필요 여기지만 간연도 문제 하나는 또 뭐냐면 살짝 바꿨어요. 어디냐 피래기가 여기서 뽑아요. 여기. 피래기를 여기서 뽑아요.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파워페이지 위에서.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가? 요 위로 가야 되겠지.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D메다, 바메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COS. 여기. 그 다음에 변압기. 근데 원래는 이제 이렇게 그리는데 그 간연대는 뭐라고 돼? 지금 여기는 이제 단선도만 그리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대신 어떻게 이제 간연대는 뭐가 있냐면 변압기 결선도 하시오라고 써요. 변압기 결선 단선도 그리고 변압기 결선도 표기시오. 단 2차 측은 220과 380을 동시에 얻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간연도에 있었어요. 이렇게 원래 간연도였는데 살짝 바꾼 거예요. 여기. 어떤 거 바꿨냐면, 요거 3번하고 4번을, 3번하고 5번을 살짝 변형시킨 겁니다. 원래 이 3번은 이게 없었어요. 변압기 용량을 구하셔야 했죠. 변압기 용량. 에? 옛날 3번은 3번 대신 변압기 용량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였어요. 지금 이게 빠졌어요, 이걸로. 그 다음에, 단선들을 그리셔라고 했는데, 요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요건 뭐 구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 없으니까. 잘 보세요. 여기는 이제, 1차가 뭐예요? 델타죠? 2차가 뭐예요? 220과 380을 동시에 얻고자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결선돼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게 220이고, 요건 선관이니까 얘보다 누수한배 크잖아. 그러니까 얘가 380이죠. 그 당연히 그래서 무슨 결선이 Y 결선이죠. 이렇게. 그래서 델타 Y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답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 혹시 몰라서 이렇게 델타 Y까지 했고요. 접지까지 표기하란 말이 있었어요. 간연도에는. 그래서 제가
접지까지 아주 이쁘게 했어요. 단 접지를 표기하란 말이 없어도 접지해도 다 돼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센시비 더블 또는 TR 그죠? 이거 말고 하나 또 있죠? TR CN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TR CNCV 이게 뭐예요? 트리 억제형 그죠? 트리 억제형 케이블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하면 수선설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요게 있었고 요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이렇게도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케이블 쓰는가라고 해서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CNCV만 써도 답이 돼요. 원래 CNCV 케이블 가려 열고 아주 수밀형 케이블 이렇게 써도 되죠. 근데 이제 이걸 우리말로 써야 되나? 근데 수전 설비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써도 답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심 중선은 수밀형 뭐 전력 케이블 이렇게 안 써도 된다고. 원래 정확한 명칭이 뭐냐면 이제 우리 이제 정확한 명칭이 제가 한번 해둘게요. 동심 중성선 수밀형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되게 길죠? 우리 기술사 가면 이렇게 외워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한전에서 이제 어떻게 요거를 바꿔버렸냐면 이렇게 너무 기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그냥 동심 중성 수밀형 그냥 전력 케이블 이렇게 바꿔버린 거죠.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렇게만 외우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확한 명칭은 사실 이제 이게 처음에는 아까처럼 FM 다 길었어요. 길었는데 나중에 이제 책을 찾고 이제 하면서 명칭을 이걸 바꿔버렸죠. 그래서 근데 그 대신 쓸 때는 이것만 써도 된다. CNCV 수밀형 전력 케이블 또는 CNCV 수밀형 케이블 이렇게 써도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 아까 3개 드렸고 요거는 별 2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계 배전자 수선 보수점검할 때 간격이 얼마냐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요거 외울 때 요것만 잘 외우시면 돼요. 요거 안전데 보통 여러분들 제가 키가 얼마 정도 돼 보이나요? 키가? 예, 170. 몸무게는 제가 얼마나 갈까요? 죄송합니다. 880kg 갑니다. 앉은 키가 제가 얼마예요? 죄송합니다. 1.3. 예. 그래서 여기 1.7, 0.8, 1.3이에요. 근데 저는 외우기 쉬웠어요. 왜? 나가면 되니까. 내 키가 정말 170 조금 넘어요. 170이고 몸무게 80이어서 요즘 살 빼려고 막 그래요. 0.8. 앉은 키가 제가 좀 커요. 다리가 짧으니까. 예, 1.4. 그럼 조합은 뭐냐? 여기서 마이너스 20 빼면 돼. 1.5, 0.6, 1.2. 그래서 마이너스 0.20 빼면 답이 된다. 원래 저합하고 고합은 같이 갑니다. 예, 저합, 고합. 근데 특고합은 다르고요. 이렇게 의심,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의심해야 돼요. 저는 내 키 갖고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의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요게 뭐냐면 CT하고 PT인데, 이게 간연도에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제가 별 두 개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한 번, 요게, 요거 말고, 요게 이제 2018년이니까, 그 전에 이제 2016년인가, 15년, 아니야, 2012년도인가? 12년인가, 11년도에 한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 두 개 정도니까,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이제 퓨즈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차이에요. 요게 퓨즈란 말이에요. 보통 이제 PT에는 퓨즈가 들어가잖아요. CT는 이제 퓨즈가 안 들어가죠. 개방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얘가 CT고, 얘가 이제 PT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이 다 되는 거죠. 명칭, 별루기. 얘는 계기형 변압기. 약고 CT, PT. 심벌. CT 그림 되잖아요. 얘는, 역할. 대전류를 소전류로 변성해준다. 고전압을 저전압으로
변생해준다. 이렇게 쓰면 답이 된다. 근데 이것도 간연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답을 매김되는데 별 두 개 드렸고요. 자, 14번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렇게 그림도 어렵고요. 제가 한번 쉽게 그려볼게요. 자, 뭐냐면, 이렇게. 지금 3로 스위치, 요게 1이고, 요게 두 번째고, 요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요게 하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3로 스위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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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3로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램프가 이렇게 있죠. 램프 R이라고 되어 있죠? R. 이렇게 됐어요. 요걸 그대로 그리면 돼요, 그대로. 근데 이제, 여기 요거 3로 스위치 두 개 갖고 4로 스위치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할 때는, 요걸 갖다가 이렇게 짬밥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됩니다. 근데 요것만 하시면 돼요, 요것만. 각 극끼리만 연결시키고, 얘는 이제 그대로 되면 됩니다. 얘는, 요걸로 할까요? 요걸 색으로? 요렇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내려올 때, 예, 요 놈을 이렇게 내려오고, 얘를 이렇게. 내리면 끝! 그래서, 사실 요거는, 물론 이제 여기서 왔다 갔다 얘를 올리고, 얘 내리고, 여기서 껐다 갔다. 그럼 네 군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응? 아, 세 군데에서. 얘가 이리가 있고, 얘가 이쪽 가 있고, 얘가 이쪽 가고, 얘 이쪽 좀 불 들어오잖아요. 그 여기서 이쪽을 제끼면 꺼지고, 또는 여기 붙은 상태 이쪽 하면 꺼지고, 그래서 삼계점인데, 요 그림을 갖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 제가 한 것처럼 그대로, 요거 붙였잖아요. 요거 붙였고, 요게 요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요 새끼 요거. 잘 보면은, 요 놈이 요로 오고, 요 놈이 요로 왔죠.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이, 예,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내려왔고, 그대로 연결, 그대로 끌으시면, 그리시면, 그대로 대입해서 그리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원래는 3로 스위치, 4로 스위치 두 개로 그리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3로 스위치 두 개 갖고 그리는 게 많이 나왔죠. 간연도에. 그러니까 2개수 연면 이렇게. 단지 이제 이 3개수 연면을, 2개수 연면, 3로 스위치 하나, 두 개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3로 스위치를 어디다 배열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뭐, 평면도가 이렇게 있고, 3로 스위치가 여기 있고, 뭐, 등기구가 이렇게 있고, 여기 3로 스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전원은 여기서 들어오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뭐, 가닥수. 이렇게 나오죠. 여기 들어가는 가닥수, 이런 거. 이런 건데, 사실 이 그림만 알면 거의 금방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3로 스위치는 잊을만 하면 보통 뜬금없이 나옵니다. 보통 10년에 한 두 문제, 세 문제. 별은 제가 두 개 드리는데 요거는 마찬가지. 요거 4로 스위치 한 거 요거 그렇게 아마 많이들 틀렸을 거예요, 이건요. 많이 틀렸는데 아마 요 그림을 이제 앞으로 이해하면 되고요. 사실 그전에는 요게 많이 나왔죠. 요 그림을 위치를 약간 틀어서 이제 내는 거. 램프로 두 개, 세 개 이렇게 만들어서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만 응용해서만 풀 줄 알면 3로 스위치는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 3개까지 드릴게요, 요거는. 요건 별 2개만 드릴게요, 2개. 요번에 한번 그려봤으니까 뭐 다음에 나오면 금방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번은 이제 주 교수님이 강의할 거고요. 자, 16번도, PLC네요. 이것도 이제 제 과목이 아니죠? 주 교수님이 합니다. 자, 18년도 3회 답시 할 텐데, 17년도 2회를 다시 보게 되면, 전 PLC 못 잘 모르겠고, 요거 좀 어려운 거니까 날라가고, 요거 간연도 있는 거죠? 쉬운 문제. 요것도 쉬운 문제. 책에, 우리 지원책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또 어려운 거 뺐어요. 원래는 이거 말고 이제 변압 경량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으면 뺐고, 그 다음에 요거 쉬운 문제. 요것도 쉽고, 뭐 선생님이니까 다 쉬운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는 쓸 수 있어야죠. 이런 거. 이거 갖고, 여기도 이것도 요건 넘어가고, 어렵다 치고, 그럼 뭐 두 개 날라갔고, 요거 쉬운 거고, 요거 쉬운 거고, 요거 쉬운 거. 그러니까 어려운 게 무슨 두 문제밖에 없네. 그러니까 PNC까지 하면 세 문제네. 그럼 세 문제, 한 60점이니까 30, 60점 날라가면 80점 정도 맞아야 되잖아. 그럼 80점에서 실수했어. 그럼 70점. 두 문제 실수했으니까 68점에 합격을 해야 돼요. 세 문제 실수해도 62점이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결론은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실수하지 마라.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꼼꼼해야 된다. 실기는. 끝까지 풀어가야 돼요. 그러면 다 맞출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18년도 이후에 간연도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